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소하게 나눔 한번 하려고 베르다가 오늘 드디어 나를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콩분 세트 지금 다섯 개 세트입니다. 요 세트를 시작으로 몇 가지 소소하게 나눔해 볼 건데요. 고수님들은 패스하시겠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쵸?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소개하고 나서, 잠깐 또, 뭘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야곱센이랑 야곱센이 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애들도 야곱센이가 물들면 굉장히 예뻐요. 그 야곱센이 맞겠죠? 물들면 보라색으로 되는 그 야곱센이 맞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 야곱센이, 제가 생각하는 야곱센이. 물들면 굉장히 예뻐요. 그 주인공은 이 아이예요. 라즈 아가라고. 라즈 아가. 제가 좀 라즈 아가 없지?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어요. 했더니 또얘 보내주면서 또 요것저것 챙겨가지고 보내줬어요.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걸 보내주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막 챙겨서 보내줬어요. 아이고, 참, 오가는 정이 큽니다. 저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나누면서 서로 또큰거 아니래도 소소하게. 멀리서 택배가 왔습니다. 제가 서로, 자주 교류하는, 다육 달래맘이라고 계셔요. 멀리 계시는데 제가 키우던 다육이들 저기 자구된 아이들 저한테 없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챙겨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즐거움이 아주 크답니다. 저도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뭐 선물 받았다고 올리고 그런 걸 올려드리는 게또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또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성의를 생각하면 제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택배 사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 제가 해봐가지고 굉장히 힘든다는 거 알아요. 화장지도 많이 듭니다. 요거 어떤 철화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흙이 다 뒤집었습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얼굴에 흙, 이게 뒤집어쓴 거 보이죠? 다 조심하세요. 달래맘님. 포장 또 똑바로 하세요. 농담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요거, 철화 맞죠? 아이 정확하게 제가 물어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울려라고 쓰여진 아이가 또 있습니다. 무울려는 무슨 궁예 왕궁예 시녀 이름인가요? 그런 거저 없습니다. 없는 거 맞아요.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저 없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탑돌이 같이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물들면 얘 굉장히 예쁜 아이랍니다. 제가 한번 잘 키워볼게요. 잘 키워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근황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라즈 아가가 주인공입니다. 자구 떼서, 자구 커팅해서 이 뿌리 완벽하게 내려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또 같이 챙겨 보내주셨네요. 제가 라즈 아가라는 아이를 인터넷에서만 봤지, 실제 얼굴은 처음입니다. 예쁘게 잘 키워 보겠습니다. 다육 달래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눔 품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그리고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삭소름, 다들 삭소름 키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또, 시중에 잘 구하기도 힘드시다고, 저한테 판매하면 안 되냐고 문의도 여러 번 받고 했는데요. 판매할 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 삽목해서 키운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개를, 10개 삽목했는데 벌써 5개
나갔습니다. 다섯 개 여기저기 선물로 나가고 그 중에 두 개를 오늘 이 나눔 할 때 삭소름 하나 뭐 하나는 이제 또 삭소름 하고 식물 이런 식으로 내보낼게요. 요 콩분 세트가 1번입니다. 1번 받고 싶은 분들은 1번 받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 제다 산모기들 제가 몇 개 있습니다. 두 개씩 세트로 해서 한번 보내드리고요. 또 3번은 삭소름 산모기랑 식물 하나. 그리고 4번은 삭소름 산모기랑 설란 그 분갈이 해놓은 제가 3초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랑 4번. 그리고 5번은 랜덤 식물 필레아 페페랑 뭐 장미허브 보여드릴까요? 외목대로 잘 형성된 목질화가 완전히 되었어요. 이렇게 요 외목대로 성장하고 있는 장미허브랑 포함해서 필레아 페페라고 또 방근을 베란다에서 잘 크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가 필레아 페페라는 아이인데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외목대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거 한 3년 정도 키웠습니다. 완전히 목질화 돼 있고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잘 올라옵니다. 한 1년 정도만 키우면 자구가 막 생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자구를 따로 키워서 나눔도 하고 뭐 또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베란다에서 방근을 안쪽이잖아요. 아주 솔솔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6번 세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다육이들. 제가 랜덤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포트에 여기 마디바 이렇게 심어놓은 마디바 요런 애들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요청하시면 제가 포장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지금 포장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1번 콩분 세트, 2번 제라 세트, 3번 삭소름 산모기와 뭐 식물, 4번 삭소름 산모기와 식물 하나, 5번 랜덤 식물, 필레아 페페, 장미허브 이렇게 일단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6번 랜덤으로 다육이,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중에 소소하게 또 챙겨 보내드리고, 또 이 꼬지들, 또, 제가 있거나, 또 삽목해놓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또 이쁜 다육이나 식물들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는 벌써 시간은 5000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들 대상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소소한 나눔이지만 또 때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쁜 얘들은 제가 한 1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애들도 제가 삽목하면서 앞으로 또 나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 꼭 키워보고 싶은 아이가 있으시다 하면 또 따로 댓글 주셔도 됩니다. 토요일 저녁 12시까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